올해로 11회를 맞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비엔날레는 옛 연초 제조창은 물론 정북 토성과 고가, 빈지까지 활용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공예 축제로 자리 잡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공예의 미래와 꿈을 화두로 던진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몽유 도원이 펼쳐지다. 공예 클러스터로 거듭난 옛 연초 제조창을 넘어 정북동 토성과 율량동 고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주 행사장뿐만이 아니라 정북동 토성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또 빈집이라든가 이런 청주시내 전역으로 공예가 확장된다는 것이고요. 비엔날레 위상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모으기 위해 국제 공예 공모전도 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도자기 예술가로 유명한 중국의 리샤오펭과 인도의 알폰소 아를로스 등 50개 나라에서 2,000명이 넘는 작가가 비엔날레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버릴 때 빈집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정북동 토성 일대를 수놓을 플래그 아트는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기능적인 것들, 쓰임에 관한 것들, 숨결에 관한 것들, 어떤 기본적인 동사를 주제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번 11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벗어나서 그런 어떤 환타지아를 주고 싶었던 것이 올해는 관람객 교육 프로그램과 글로컬 공예 마켓, 거리 마켓도 다양해져 주민 참여형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